가실 거라도. 그냥 죽은 듯이 살지. 기껏 살려줬더니. 이럴 줄 알았으면 정기범 죽이고 니도 죽일 걸 그랬어.
봄? 설마. 김 실장은 어떻게 됐어? 경찰이 계속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어서 오래 버티긴 힘들 겁니다. 자, 근데 회장님, 차라리 잡히는 게 우리한텐 기회입니다. 만약 정기범을 죽인 게 황 과장이면 회장님은 살인 교사가 되지만 김웅이라면 살인 예비 음모죄가 됩니다. 회장님의 형량이 확 줄 겁니다. 거기다 10년 전 지은수 부친 뺑소니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어차피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. 회장님, 이렇게 된 거 김웅이 단독으로 한 걸로 아시죠? 아니, 정기범은 황 과장이 죽인 거야. 나랑 황 과장이 처리한 거라고. 그러니까 재변은 끝까지 김 실장 변론해. 하지만 회장님께서... 난 상관없으니까. 만약 김 실장이 잡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게 무조건 최소 형량 받아내라고. 그 아이 건드리지 마.
걔는 아무 잘못 없어. 내 새끼 건드리지 마! 아빠가 우주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. 뭔데? 얘기를 하려면 아주 오래전 아빠랑 우주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해야 하는데 나 입양 아닌 거? 알고 있었어? 언제? 엄마 떠났네. 거실에서 엄마가 아빠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. 우주가 입양하여서 안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고. 못 데리고 가게 하니까 혼자 가는 거라고. 근데 왜 여태 얘기 안 했어? 얘기하면 오빠도 슬프니까. 미안해서 이렇게 어린데 철들게 만들어서 아빠가 정말 미안해. 그땐 많이 슬펐는데 이젠 괜찮아. 나한텐 아빠가 있잖아. 만날 수 있게끔 우리 우주를 낳아주신 엄마도 항상 우주 곁에 계셨어. 네. 누군데? 선생님이셔. 선생님이 우리 우주 충격받을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우리 우주한테 말 못한 게 후회하게 될까봐.